그럼 레슨 2 일반 동사 포인트 9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먼저 맨 위에 보면 우리말로 된 문장이 있는데 잠깐 읽고 시작할게요. 자, 나는 대한중학교에 다닌다 라는 문장. 이 문장을 영어로 하면 나는 다닌다, I go, 간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I go to 대한 middle school. 중학교는 middle school 이잖아요. 나는 대한중학교에 다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에서는 이 과의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일반 동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동사에 대해서는 배웠고요. 이제 일반 동사로 들어갔는데 이게 다 동사예요. 주어가 뭐 한다 라는 말이 되면 다 동사예요. 비동사는 주어가 뭐뭐이다, 뭐뭐 주어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비동사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죠? am이 있었고요. are가 있었고 is가 있었죠.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요 세 가지를 그냥 합쳐서 비동사라고 원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의 원형은 비예요. 비에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삼색 볼펜에서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이 있으면 한 볼펜 하나죠, 원래. 근데 얘네가 빨간색을 쓰고 싶으면 빨간색 누르면 되고, 파란색 쓰고 싶으면 파란색 누르고 되고, 이렇게 쓰이는 그 순간, 그 현재 쓰일 때는 바뀌죠. 마찬가지로 비동사는 원형으로 하나짜리 딱 그대로 있어요. B, B, E 그대로 있는 게 비동사고요. 얘네가 현재형이 되면은 am도 되고요, are도 되고요, is도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굉장히 쓰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아, 이건 비동사구나, 이건 일반 동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쉽죠. 비동사를 빼면 거의 다 일반 동사예요. 조동사는 별도로 배우겠지만 자, 비동사가 아니면 거의 다 일반 동사입니다. 뭐 한다, 주로 뭐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밑줄 한번 가볼게요. 일반 동사란 밑줄 보세요.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밑줄 보고요. 모든 동사의 동그라미 써요. 동사. 동사의 동그라미 치고 동작이나 상태에다가 동그라미 써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어가 2인칭이고 현재 시제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 포인트 9에서는 주어가 1인칭과 2인칭인 경우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시제 그대로 원형을 써주면 돼요. 원형 그대로. 자, 원형은 원래 형태고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쓰이면서 현재는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1, 2인칭일 경우에. 1인칭은 뭐죠? 나를 포함한 게 1인칭이에요. 그럼 나를 포함한 건 주로 나, I가 있고 we가 있겠죠? 인칭 대명사로. 그리고 2인칭은 너, you가 된, you에 해당되죠. you. 그리고 1인칭과 2인칭. 이고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그대로 뭐 관계 없이 그대로 일반 동사 원형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1인칭 단수 주어라고 그러면 I가 돼요. I 1인칭 단수, 1인칭은 나고 단수 I. 그래서 I like 그대로 썼어요. 원형 그대로 쓴 겁니다. Like가 원형 그대로 쓴 거예요. 나는 좋아한다 음악을. 두 번째, We play. We도 1인칭입니다. 1인칭 복수예요. 복수, 복수. 복수 두 개 이상. We play soccer after school. 우리는 play soccer. 축구를 한다. Soccer가 축구죠. Soccer, 축구예요. After school은 방과 후에 학교 마치고 나서. 2인칭 단수 볼게요. 2인칭. 2인칭 you죠. You sing. 너는 노래하네. Very well. 매우. Very, very, 매우. Well. 잘. Well이 잘이에요. You read. 2인칭 복수 또. 너희들이에요. 여기서는. 너희들은 need. 필요하다. Need. Dreams. 꿈. Dreams and goals. 목표란 뜻이에요. Goals. 목표. 한번 따라해보세요. Goals. 목표란 뜻입니다. 자, 스텝 1 문제 같이 볼게요. 자, I watch. 나는 본다. Watch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I watch. 나는 본다. TV. TV를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또는 무엇무엇을 가지고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누구누구와 함께죠. With my family, 우리 가족과 함께. With 할 때 발음 with 주의하시고요. 언제? In the evening, 저녁에 라는 뜻이에요. 저녁에. Evening은 저녁이고요. 꼭 in the evening으로 사용되니까 묶어서 외워놓으세요. 자, 2번 문제. You look. 여기서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기억하세요. You look. 너는 보인다. Nice. 뭐 멋진이죠. 멋진. 좋은. 좋아 보인다. You look nice. 너는 좋아 보인다. In that blouse. 자, in that blouse는 그 블라우스라는 뜻이에요. That blouse는 그 블라우스라는 뜻이에요. 그 블라우스 안에서. 자, 블라우스에, 블라우스 안에서. 블라우스를 입고 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3번. We take. 자, take는요. 수업을 듣다 라는 뜻이 있어요. take의 원래 뜻은 뭔가를 탁 취하다. 가져가다 라는 뜻이에요. take. 그런데, take a music class. 음악 수업을 탁 가져갔어요. 음악 수업을 듣다라는 뜻입니다. In the music room. 음악실이죠. 음악실에서. 4번. My brother and I. My brother. 나의 형과 I. 나는 share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공유하다, 나누다. 함께 쓰다. A room. 방을요. 5번, you guys, you guys은 너희들을 말할 때 guys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너희들은 work, 일하는구나. so hard, 너무나 열심히. so, 매우 열심히. hard는 열심히라는 뜻으로 사용됐죠. 열심히, hard. hard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딱딱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려운. 여기서는 열심히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동사, 일반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스텝 1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휘 부분, 단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스텝 2,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요일마다 등산하러 간다. 자, 먼저 뭐가 나와야 되죠? 주어. I가 나와야 되죠. I.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주어 다음에 항상 동사. 그럼 간다죠? 나는 간다. 그럼 I go. I go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러 가죠? 등산하다가 영어로 보니까 hiking이라는 말이 있네요. hiking. 그럼 I go hiking. 언제? 일요일마다. Sunday every가 아니라 every Sunday가 되죠? I go hiking every Sunday. 두 번째 문제. 우리는 산다. 우리는 아파트에 산다. 같은 아파트. 그러면 우리는이 주어고요. 산다가 동사죠. 그럼 we 먼저 나오고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동사 live. 어디 살죠? In the same apartment. In the same apartment. 똑같은 아파트에서 전치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3번, 너는 훌륭한 패션 감각을 갖고 있구나. 그럼 너는 갖고 있구나. 너는 갖다. You have. 훌륭한. A great 감각. Sense. A great sense of fashion. Fashion의. Fashion의. Of는 뭐뭐의라는 뜻이에요. A great sense of fashion. 너희들은 지금 피곤해 보인다. 그럼 너희들은 보인다. You look. 그 다음 피곤한. Tired. You look tired. 언제? Now. 5번. 내 친구들과 나는 많은 시간 함께 보낸다. 먼저 주어가 나와야 되니까. 내 친구들. My friends. 그리고 나. And I. 시간을 보내다가 뭘까요? Spend죠. Spend. Spend. 보낸다. 뭐를? A lot of. Times, a lot of time, 함께, together. My friends and I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Step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speak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speak. 그러면 I speak. 뭐 문제 될 거 있나요? 없죠. 1인칭 I. You speak English very well. 너 영어 잘한다. We, 우리는 영어 잘한다. We speak. 뭐 문제 될 거 없죠. 4번에 My sister and I. 나의 여동생과 나는 뭐 speak. 말 잘한다. 영어로. 근데 5번은 Susan은 3인칭 단수예요. 1인칭만 똑같이 쓴다. 3인칭이 똑같단 말은 안 했죠. Susan은 몇 인칭? 3인칭. 3인칭 뭘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대상. 3인칭이면서 수전 3인칭이면서 단수일 경우에는 동사의 현재형에서 S를 붙여줘요. 이런 재미있다면 재밌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9 같이 한번 봤는데요. 자, 이제부터 포인트 10. 그녀는 춤을 매우 잘 춘다 라고 하는 29쪽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he dances. 그녀는 춘다. Very well. 아주 잘. 춤을 잘 춘다. 그런데 she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She는 3인칭 단수예요. 자, 잘 들으세요. 나가 포함된 몇 인칭? 1인칭이죠. 네가 포함된 몇 인칭? 2인칭이에요. 나나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은 무조건 다 몇 인칭? 3인칭인데 3인칭이라 she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죠. 그래서 3인칭인데 단수예요. 이렇게 단수가 주어가 됐어요. she. 그러면 동사에 잘 들으세요. 동사에 s가 붙어요. 현재형일 때.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밑줄 보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 시제. 밑줄 보세요.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밑줄 보고요. 일반 동사의 끝에 s나 es 동그라미 치. s is. 3인칭 단수 현재 S 3인칭 단수 현재 S 자 3인칭 복수는 어떨까요? 복수는 그대로 S 안 붙여도 됩니다. 뭐만 붙여요? 3인칭 단수만 붙인다. 3인칭 단수만 붙인다. 자 3인칭 단수 우리 그 박스 표 안을 잠깐 볼게요. 표 3인칭 단수 주어 예를 한번 볼게요. He tells 그는 말한다. 그는 말한다. 뭘 말하죠? Great joke. 정말 놀라운 농담을 한다. Great jokes를 한다. 근데 tells에 s가 붙었죠. tell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tell. he tells. 그는 말한다. he tells. 그는 말한다. 그 아래에 보세요. she, what she is. 여기서 뭔가 좀 다른 걸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위에는 s만 붙었는데 여기는 es가 붙었어요. 그녀는 씻는다. 닦는 건 다 wash예요. 그녀는 닦는다, 씻는다. She washes. sh로 끝나면 es가 붙습니다. sh로 끝나면 es가 붙어요. 그녀는 닦는다. 뭘 닦아요? The dishes. 접시를요. 그래서 wash the dishes. 뭐 설거지를 한다. 그릇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It lives. 그것은 산다. 3인칭 단수 맞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대상인데 하나예요. It, 3인칭 단수예요. Lives, 어디에 산다? In the sea, 바다에. 3인칭 복수 볼게요. They taste sweet. 자, 그것들은 맛이 sweet, 맛이 좋다 할 때 taste s가 붙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3인칭이지만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tep 1 같이 한번 볼게요. My father, 3인칭 단수죠.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works가 돼요, 두 번째. at a museum. museum은 박물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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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이에요. 두 번째. Jenny, 3인칭 단수죠. knows, 안다라는 뜻이죠. Jenny knows. many, 많은 famous, 유명한 singers, many famous singers를. 3번, we, 우리는 plant, plant는요, 심다, 나무 등, 나무나 어떤 식물들을 심다라는 뜻이에요. we는 3인칭 단수가 아니라 3인칭 복수니까 s가 안 붙어요. 그래서 we
plant 첫 번째 거예요. trees on April 5th. 나무를 심는다. 4번. the leaves. leaves에 s가 붙었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나뭇잎들이에요. 나뭇잎들은 leaves의 단수형 leaf, leaf죠. 나뭇잎들은 turn red가 됩니다. turn red. s가 안 붙습니다. turn red는 빨갛게 변하다라는 뜻이에요. and yellow, 빨갛고 노랗게 변하다. turn이 변하다라는 뜻입니다. 색깔이 변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fall, in the fall, 가을에. 5번, 주호 and 민수 두 명이죠. 복수니까 play 첫 번째 거예요. 두 명, 복수. 주호와 민수는 배드민턴을 친다.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에. Every Saturday. 2번 볼게요. 태호와 미나는 each other가 나와, each other. 좋아한다가 뭐죠? like인데 태호와 미나 몇 명? 두 명이죠. 그럼 뭐가 됐어요? like, s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likes, likes, like. 그냥 태호 and 미나 like each other. 자, 2번. 그녀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읽는다. 그녀는 읽는다. 3인칭 단수니까 she read에 s가 붙어야 돼요. read, 읽는다, reads. news, 뉴스를 어디서?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사과는 자란다. 자란다가 영어로 grow예요. G-R-O-W, grow. 자, grow가 자란다. 사과는 자란다. 사과는 여기서 apple s가 붙었죠. 그러니까 복수잖아. 그럼 현재형에서 s가 붙지 않죠. 그냥 apples grow가 됩니다. apples grow, apples grow. 나 사과들이 자란다. on trees, 나무에서. 그래서 grow에 s가 붙지 않고 그냥 사용되고요. 도서관은 저녁 8시에 문을 닫는다. 도서관, the library는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이죠. library 여기서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죠. 그래서 이 library는 단수니까 닫는다가 close, C-L-O-S인데 S가 하나 더 붙어요. closes, closes. The library closes at 8 o'clock. In the evening, 8시, 저녁 8시에 문을 닫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번, 다음 어법상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1번, 학교는 시작한다. 학교가 3인칭 단수 맞죠? 그러니까 S가 붙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school starts at 9 a.m. 2번, cheetahs run. cheetahs S가 붙었죠? cheetahs. Cheetahs run very fast. 그래서 run에 s가 안 붙는 게 맞아요. 왜? 복수니까 주어가. 3번, it rains. It rains. 단수. It rains. 맞죠? s가 붙어요. A lot. 비가 온다. A lot은 많이예요. 많이. In the summer. 여름에. 4번, my mom watch. 우리 엄마는 본다. 자, my mom은 몇 인칭일까요? 3인칭입니다. 그리고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입니다. 그러면 watch가 쓰일 때 뭐가 써야 돼요? s가 붙어야 돼요. 근데 ch는 es가 붙으니까 watches가 돼요. watch, w-a-t-c-h-e-s.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어법상 틀린 건데요. 드라마를 본다. late, 늦게, at night. 밤에 늦게, 밤늦게 드라마를 본다. 이런 얘기죠. 5번, Ben and Mike often fight. Ben과 Mike는 종종 싸웁니다. with each other, 서로서로라는 뜻이야. 서로서로. each other, 서로서로.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lesson 2 일반 동사의 포인트 9과 포인트 10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제에서 3인칭 단수가 되면 동사에 뭐가 붙는다? s가 붙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